클래시 로얄. 바로 팀킬 전문가 최민주 캐스터입니다. 와우! 축하드립니다. 와우! 3주 연속! 와, 3주 연속! 안녕하세요. 우리 왕 좀 잘 부탁드립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그냥 가고 싶었는데 여러가 없어. 얼추 받기가 어렵다. 야! 또 걸렸어! 물이 좀 많이 타는데 모기도 탔어. 모기 잡았어. 모기 잡았습니다 제가. 여러분, 최민준 이원표와 함께하는 달리는 노래방 합니다. 이원표, 제발 나를 보아요. 고개 들어 웃음을 보여요. 원망하며 붙잡지 않을게 그대여. 너무 붙잡고 싶어. 날 잊어버리고. 잊어버리지 마. 행복할 수 있게. 나 떠나면 행복할 수가 없어. 나 먼저 그대를 돌아설게. 자, 계속합니다. 잊지 못할 것 같아. 하지만 못다한 사랑을 위해. 야, 방송 분량 다 나왔다. 잘 가고 있나? 또 전화를 했는데 여보세요. 이것저것 제가 얘기해드렸으니까요. 네. 제가 주실 거예요. 아, 저요? 그럼 출근을 지금 여기 일산에서 하라고요? 그럼요, 그럼요. 아, 참 기가 막히게 또 빅픽처를 그려주시는데 이원표 선수의 열창을 들었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여기 지금 야광봉만 있었으면 드럽게 흔들었을 거예요. 곧 돌아올 슈퍼스타 K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박진영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부탁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아, 좋아, 송대사. 감기 위험해. 아유, 내가 데려줘야지. 그게 맞아. 빨리 네, 들어가세요. 이원표 선수를 귀가시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모두의 유채권! 뎁! 뭐야? 아, 진정한 벌칙은 이원표 선수가 당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벌칙을 받으신 거예요. 아, 저는 그렇게 열창을 해줄 줄 몰랐어요. 근데 이 정도면 노래 좀 하네요. 가창력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그 정도 아닌가요? 박진영 이외에는 거의 e스포츠에서 처음 탄생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원표 선수와 자주 노래방을 갔던 단둘이. 둘이서요? 저 말고요. 네. 이동영 선수가 원래 노래방 메이트였거든요. 네. 나중에 개인적으로 이동영 선수에게 평가를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원표 선수의 노래를 듣고 어땠었나. 근데 노래를 이렇게 카메라가 있는 앞에서 자신감 있게 부를 수 있다. 그것만으로 일단 합격점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원표 선수가 참 어려운 부탁임에도 불구하고 들어줬잖아요. 차 안에서. 네. 저는 그렇게까지 열심히 불러줄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목에 핏대 핏줄까지 세워가면서. 근데 약간 수줍음이 많은 친구였는데 노래를 부른 거 보면은 혹시 이거 카메라는 안 나왔지만 약간 가면서 뭔가 그건 아니고 제가 부탁을 했더니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아무튼 뭐 이원표 선수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벌칙이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어요. 오늘 벌칙이 정말 제가 듣기로는 역대 정말 제일 힘든 그런 벌칙이라 전 들었거든요. 왜 갑자기 제 몸이 파르르 떨리죠? 정말 거의 탈진할 수도 있는 그런 벌칙이라고 저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걸리면 끝장난다. 큰일 났네요 진짜. 네, 진짜 큰일 난다. 어떻게 해요 최민주 캐스터. 네. 벌써부터 어차피 벌칙은 최민준. 4주 연속이면 어벌체.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오늘은 기필코 제가 피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델 쇼컷 5화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도 역시 특별한 게스트를 저희가 모셨습니다. 굉장히 귀한 놈이에요. 믿음의 아이콘 어떤 선수인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기분 좋게 승자전을 먼저 올라갑니다. 계속 몰아붙이는 강민수 그리고 또 제이 강민수 선수가 8강 진출합니다. 강민수 선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그리고 강민수 선수를 사랑하는 팬분께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삼성 갤럭시 강민수입니다. 반가워요. 와, 여유 있어요. 저희가 이제 한 5주 5회차거든요 이번에. 네네네. 근데 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말 엄청난 게스트를 불러야 된다. 아. 검증된 게스트가 나와야 된다. 검증된 게스트. 네. 가장 심지어는 검증이 안 됐었다. 그게 아니라요. 더욱더 이제 확실히 흥행 보증 수표가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바로 누구나 너나 할 거 없이 바로 강민수. 그래서 지금 강민수 선수가 스타트의 예능 치트키 아닙니까? 그럼요. 아, 예능 치트키. 예능 치트키. 아니, 처음부터 이렇게 입을 터는 선수는 없었거든요. 그렇죠. 네. 강민수 이런 자신감이에요. 아, 그럼요. 강민수 그 세레머니는 진짜 그냥 키보드 치고 깔시하고 헤드셋 집어 던지면서 강민수 선수가 네. 자기 목을 던져버리는 줄 알았어요. 아니, 웃음을 딱 했을 때 웃음 확정 지었을 때 헤드셋 속에 던지면서 나오는 그 남자다운. 아 진짜 자막 마음에 드셨죠? 아 네 되게 마음에 3회 우승을 하면서 저그의 최강자로 자리를 잡았다. 이 스타리그까지 우승해야죠. 네, 아 스타리그까지 프로리그도 우승해야 되고 아 백동준은 이미 내 밑이다. 아 이겨야죠. 프로리그는 프로리그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시즌 아 내년에 아 내년 프로리그를 아, 벌써부터 생각하고 그렇죠. 있는 우리 강민수네요. 큰 기대를 그리네요. 네, 네. 죄송합니다. 저는 스타리그로 들어갔고 스타리그가 지금 8강인데 백동준 선수랑 네. 만나요. 대진이 네. 다 꿀대진이라고 아 네 제가요? 다 프로토스라고 네. 결승은 이미 갔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아 물론 다 토스니까 네.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대쪽에서 토스가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아가지고 네. 이번에 거의 우승했다라고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우리 강민수 선수입니다. 우승 전 예능 네. 예능 네. 나오는 거군요. 네. 미리 나온 거야 우승 기념해가지고 강민수 선수의 스타리그 활약 이제 8강전이니까 네. 8강 어떻게 보시나요? 뭐 이미 따놓은 당상이지요. 이미 우승을 차지하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민 선수의 스타리그 활약상도 기대가 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일단 이 유채꽃에서 활약을 네. 해야 되거든요. 네. 각오 한마디 해주시죠. 일단 최민준 캐스터가 지금 벌칙을 다 걸리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걸렸어요. 오늘은 진짜 제가 면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오! 그럼 오늘도 최민준 캐스터가 네.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도전한 프로게이머가 다 성공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강민수는 다를 것이다. 저는 다르죠, 그렇죠. 오, 그래요? 뭐 지금 4회 때까지 모든 프로게이머들이 다 실패를 했었던 그 공약 한번 지킬 네. 수 있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좀 붙어요, 그러면 둘이. 되게 좀 멀리 있네요. 예, 어깨동무 한번 해주시고 저기 그 끈 좀 갖다 주세요. 2인 삼각으로 들어갈 테니까 네. 강민 선수가 오늘 또 멋진 활약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또 모든 유치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날이 가면 갈수록 미모가 폭발하고 있는 우리의 아이콘을 만나봐야겠죠. 네, 네. 마스코트! 마스코트! 네. 만나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아나운서 김수민입니다. 네, 요즘에는 저에게 별명을 지어주는 게스트가 없어서 조금은 서운한데요. 오늘의 게스트 선수에게 조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오늘의 진행 순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입니다. 새로운 게스트는 언제나 환영이야. 강민수 선수와 유채꽃 멤버들이 2대2 대결을 펼칩니다. 1경기는 집전관 모드, 그리고 2경기는 1대1 릴레이 매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치킨 쿠폰이 상품으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2부 시청자가 진다에서는 유채꽃과 스타트 클랜의 3대3 매치가 펼쳐집니다. 오늘도 만만치 않은 상대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2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eSports TV 홈페이지를 통해 유채꽃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다양한 경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진행 순서 모두 살펴드렸습니다. 오늘도 오늘의 게스트와 함께하는 모두의 유채꽃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아 좋아요. 아, 좋아요. 예. 아 예. 첫인상이 어떠십니까 우리? 되게 아름다우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니, 고민을 안 하고 그냥 나오는데요? 네, 이미 제가 질문이 책 끝나기 전에 네. 바로 나오는 일단 게임 쪽에 아나운서 되게 많이 계시나요? 네, 그렇죠. 아마 원탑이 아니신가 봐요. 원탑! 원탑이요? 아, 저기 태는 건가요? 아니, 아까 네? 우리 대기실에 같이 있을 때 네. 네. 이현경 아나운서 앞에서 한 멘트 아닌가요? 네, 네 아니요. 저 안 그랬어요. 아니에요? 네, 네 저는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면 저희가 한번 별명을 한번 첫인상 보고 별명 한번 지어주세요. 네? 첫인상 보고 별명 한번 지어주세요. 아, 아나운서님이에요? 네. 네. 정윤종에서는 참고로 할미꽃 같다고 했어요. 네? 할미꽃. 네. 할미꽃. 아. 그래서 그마예요, 그마. 그랜드마더라고. 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네. 어, 지금 생각이 당장 안 나면 경기 네. 중간중간에 발라주시는 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한 1부 정도 진행하시고 2부 네. 들어갈 때 한번 별명 한번 지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어, 강민 선수의 센스도 한번 기대를 해봐야겠고. 어, 저희가 강민수 선수가 굳이 저를 골랐어요.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네. 어, 뭔가 영웅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원래 어. 인간에게 모두 영웅 심리라는 게 중요합니다. 네. 네. 하지만 같은 실수를 언제나 반복하죠. 그렇죠.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죠. 아, 강민수가 과연 어, 고인규 유대현을 상대로 승리하느냐가 아니라 최민준을 얻고 GG를 받아낼 수 있을지 아,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종족 선택이 무작위를 하실 거예요. 무작위로 하실 거예요. 적으로 하실 거예요. 무작위로 해도 이길 네. 것 같아요. 충분히 무작위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같이 것 같아요. 하는 분이 개인적으로 세랑 걸려 최민준 캐스터에 좀 활약상을 아 그게 아니겠네요. 아, 네. 그럴 수도 있겠다. 아, 머리 쓴 거네요. 네. 네. 아. 저기를 하면 따라가지 못해요. 아무리 잘해 놓으셔도 그래도 마스터까지 찍으시고 스타리그 예선까지 나오셨잖아요. 아니 아니 테란 그건 테란 지금 놀리는 겁니까? 네. 예선까지 참가하셨는데 그래도 좀 잘하실 것 같아요. 네. 아, 정석 없는 걸로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 첫 번째 경기 아, 준비가 됐다고 합니다. 네네. 네. 다산 과학 기지에서 펼쳐집니다. 1경기 집중관 모드는 아, 각 팀의 어, 생산과 컨트롤이 어떤 선수인지를 좀 정해주시면 되는 거니까요. 어, 맞춰주시면 저희가 또 소정의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약간 그러면 게임 제일 못하는 친구가 벌칙을 받는 건가요? 그거는 네. 어, 저희가 차차 어, 왜 제가 걸릴 것 같죠? 그게 아니라요. 어, 차차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산과학 기재에서 집전관 모드 첫 번째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나오는 종종을 봐서 생산과 운영을 결정해도 되나요? 아, 지금 서로 다 그냥 복불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오! 오! 야, 이겼다, 아, 이겼다. 이겼어, 망했어, 망했어. 이겼어, 이겼어. 아, 이겼어, 아~ 이거. 이건, 이거는 이겼어, 상대가 이겼어. 상대가 이겼다가? 망했다. 저 진짜 안 질 것 같아요, 근데. 아, 진짜? 네. 오케이, 알겠어요, 알겠어요. 망했다, 망했다. 이게 신데비예요, 신데. 네. 새롭게 레더로. 아, 제가 이맵을 되게 굉장히 좋아해서. 아, 진짜요? 네. 이맵 좋아한다고요? 되게 재밌다고,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이맵! 솔직히 저한테는 좋지가 않은데. 네. 근데 그냥 재밌어서 레더에서 껴서 하고 있어요, 지금. 이맵 5분이면 끝나는데요? 아 정말요? 아, 이맵이 좀...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맵입니다. 아, 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나요? 고인계설 너무 잘 만들었어요. 진짜 말도 안 되게 잘 만들어서 네. 저는 이 맵을 껐습니다. 너무 잘 만들어서 종종 뭐 나왔어요? 아, 종종이요? 저희 뭐야 나왔어요. 저그대! 저그대 저그잖아. 아 저그대 저그예요? 아 이거 아, 되게 빨리 끝날 것 같은데. 진짜. 아 근데 최민준 캐스트의 또 컨트롤 아 기가 막히죠. 도 컨트롤 한번 보고 싶은데. 아.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저그 유닛의 아 제가 컨트롤하는 거 아닙니다. 아 유일하게 잘할 수 있는 유닛은 아 팔업 저글링. 아 와 난리 납니다. 야, 강민수하고 저그대 저그전을 해야 되네요 이거. 네 아 네. 이거는 솔직히 진 건데 네 아 졌다 졌어 이거. 최민준 캐스트를 믿고 가야 될 것 같아. 아 이거 졌다 졌어. 아, 왜냐면 제가 그 운영을 하게 되면 또 유닛이 조금밖에 안 나올 수 있잖아요. 아, 네. 그런 것들을 보고 좀 맞춰주세요. 아, 이거 졌다. 야, 오? 그래도 우리 조금만 해보고, 고인계설. 네. 조금만 우리 해보고, 안 되면 지지 칩시다. 그래요. 오늘은 진짜 최민준 캐스터가 제가 벌칙 절대 안 받게 해드릴게요. 아, 와. 진짜 강민수만 믿습니다. 송병구만 강민수 믿는 게 아닙니다! 뭐, 방금 내가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은데 혼자 다 하시겠다고요? 아니. 네. 혼자 하면 안 돼요. 혼자 하면 아, 혼자 안 돼요. 혼자 안 하죠. 같이 하는 게 직접 한 번 하기도 같이 해야 이게. 그럼요, 그럼요. 같이 해도 더 빛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도 속에 뒤를 이어서 책도 속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도 좀 반만 일단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쪽은. 멀티했다, 멀티. 네. 와, 여기 곰도 있어요, 곰. 아, 곰이요? 백곰. 아, 풍부한 아, 이미 저희는 풍부한 광물질을 먹었기 때문에 아 진짜?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럼 컨트롤을 무조건 강민수가 해야 될 텐데 네? 왜요? 아, 지금 링링 싸움 이런 거 하면은 아. 믿어도 되겠어요? 네 저는 더 많이 뽑아주면 저는 챌린저 캐스터를 충분히 믿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그러면 후반 지향으로 갑시다 고인계설. 예? 번식지 갔다가 예예 후반 지향으로 좀 정신 차리세요. 발업 생략하고 예, 번식지를 예. 우린 갑시다. 알겠습니다. 건설 불가 금속판이네요, 이 정확한 명칭이. 저희는 저걸 하나도 안 찍고 가겠습니다. 아, 지금 저걸 뛰어오는 거 봤는데 뭘 또 안 찍었다 그래요. 다 봤는데. 어, 여긴 먹었어. 아, 최민준 캐스터의 컨트롤 한번 보고 싶은데요. 아우. 아마, 아, 잠시만요. 아, 긴장되네. 어, 우리 저걸. 와, 저글링 너무 많이 찍고 저글링 저글링 뭐 이러도 돼요, 뭐. 오케이. 저를 믿고 자신있게 하시면. 이미 팬은 다.
아, 뭐라는 저희가 이니까 좀 과감하게 자신감 있게 하시나. 갑니다. 레일링 좀 갑니다. 가버려도 돼요. 오케이, 끝났어. 뭐야? 아, 나 우리 번시스 너무 일찍 탔나? 아이고, 저글링 많이 뽑으셨네. 수비대. 아니, 수비래. 뭔가 만들어 볼 수 있죠. 그립 한번. 아, 이런 것도 안 먹히죠. 이런 저글링. 어, 이거 이미 발각됐나? 나 이 최민준 캐스터 컨트롤 한번 보고 싶은. 네. 뭘 보고 뭘 보여? 최민준 캐스터 컨트롤 하셔야죠. 아니 왜 빠지시죠? 뭐야? 아, 진짜 또 바퀴를 딱 최민준 캐스터가 이렇게. 오케이. 아, 이거 뭐 이미 바퀴가 나와 있어. 아, 뭐 야, 이거 이미 바퀴가 나와 있어. 뭐야 진짜 이거? 왜 바퀴야? 아니 뭐야 이거? 어딨어? 아니 뭐, 아 이게, 아니 그냥 치트키 친 것 같은데 예능 치트키가 아니라? 아니 바퀴가 왜 나오냐고. 그러니까. 아, 이게 또 프로게이머, 빨리 치트키. 이거 뭐 끝났어. 가면 끝나는 것 같은데. 치트키. 아니 야, 게임 재밌다. 아, 그렇죠. 이렇게 하면 게임 재밌다. 아니요 형, 게스트분들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돼요. 침착할 이유가 없는데? 와, 재밌는 게 있어. 이 골드 컨트롤 방금. 야, 난 너무 침착해. 지금 좀 더 침착하게요. 지금 아, 여기서 우리가 최민준 캐스터 잘하는데요? 그러니까 아니야 형, 우리가 친 거 아니에요.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어. 아, 그렇구나. 야, 어이구 유닛 많네. 에이, 많죠. 유닛 많아. 뭐야? 아니, 아니 상대 유닛 많네. 어이구 질 것 같다. 가보자, 가 침착해 형. 아니 뮤탈 뭐 뮤탈 그, 뮤탈은 무슨 뮤탈이야? 뮤탈은 곧 나와요. 뭐가 나와? 쥐지? 뮤탈. 자, 뮤탈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아 지금 먼저 쥐시고 나와도 지금 쥐시고 나와도 될 것 같아요. 형 이런 거에 혈육되면 안 돼요. 야, 야 병력이 없는데? 뭐야 이렇게 많아? 아 좋아요. 바퀴 컨트롤 재밌게 했어. 형! 왜? 잘했어요. 아니 그냥 이기면 돼. 싸워도 이길 것 같은데요? 네. 뭐야? 왜 이렇게 세? 어 재밌게 했어. 컨트롤 방금. 아, 무빙자 아, 이거 무빙자 보셨습니까? 아, 이거 민수가 한 거지? 아 저 안 했어요. 저는 진짜 생산만 하고 있습니다. 진짜? 네. 막타. 야, 축가. 빠져. 민수가 하는 것 같은데? 랠리를 좀 앞으로 바꿔줘. 네. 아, 뭐, 최민준 캐스터 혼자 해도 이길 것 같은데, 아, 이거? 아이고, 이겼어. 다 이겼네, 이거. 야! 네? 최민준 캐스터 또 컨트롤 보여줘야 돼. 민준아, 나와, 싸우자! 아, 바퀴 많아요? 아. 싸우자! 이겼어, 왜 이렇게 이거, 많아? 이겼어, 이거. 아, 진짜. 질 수가 없어요. 아니, 아, 여왕 어디야? 여왕 어디까지 와? 여왕 어디가? 아니, 그냥. 여왕 가서 같이 오든가, 봐줄게. 형, 싸워야 돼. 자, 가자! 이게 앞으로. 어, 싸우는 이게. 최민준 캐스터 컨트롤. 컨트롤! 우리도 컨트롤! 야, 나와봐. 뭐죠? 형, 우리도 컨트롤! 하고 있어. 형, 쭉쭉쭉 밀어. 무빙 컨트롤 좀 해주세요. 오케이. 병력 이쪽으로 저글링 좀 잘라먹어주세요. 네네. 오케이. 여왕 오면 갈게. 형, 우리 마지막 한번 비벼보죠. 마지막에 벌써? 네. 민수가 너무 잘해. 아, 저는 뭐 그냥 저는 그냥 해처리에서 바퀴만 뽑고 있는데 아, 나는 민수 때문에 졌다, 민수 때문에. 네, 아. 이거 뭐 이겼어. 아이고. 와, 방금 야, 컨트롤이. 아, 민수 때문에 졌어. 아, 살아있어요, 아주. 컨트롤이 어떻게 살아있어? 컨트롤은 그냥 그대로인데? 이거 뭐 계속 나와? 이거 뭐 무한맵이야? 와, 근데 꿀광이 진짜 사기다. 민수야, 적당히 뽑아. 나 또 이 맵을 많이 해봐서 이해도가 높아요. 아, 세트 칭찬은 역시 강민수가 최고 잘해. 아, 야, 근데 이렇게 자꾸 저글링만 줘. 돈이 없어. 돈이 없으니까. 나는 근데 사실 이 맵 해본 적이 없어. 야, 여왕 좀 봐. 여왕 살려줘. 여왕 어디 가세요? 여왕 살려줘. 아이고, 여왕이. 바퀴 춤 한번 추자, 춤. 아, 춤. 이거 진짜 대구력이야. 아, 춤 안 되는데? 아, 춤 안 되지. 아, 뭐야. 아, 근데 재미가 없어. 아니, 이게. 너무 못하는데요? 아니, 꿀밤을 먹을 줄 몰랐어, 나는. 나 두 번은 못 잤어, 당연히. 공개설이 스타리그 하고 나서 되게 피곤한가 봐요. 아니요. 저 지금 네. 되게 생생합니다. 베스트 컨디션. 둘 다 최선을 다하신 것 같은데, 어이, 뭐, 강민수 완전 치트키네. 근데 민수 빌드가 되게 좋았어. 아니, 병력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와? 꿀강을 먼저 먹으니까, 네. 우리가 오리를 쳐서 네. 약간 사이즈가 안 나왔어. 저는 너무 신나서 카메라가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계속 바퀴 컨트롤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아, 바퀴가 진짜. 나오는 타이밍이 너무 좋았어요. 그죠. 네. 너무 신났었는데, 갑자기 바퀴 나오면서. 근데 솔직히 네. 저 전에는, 우리가 컨트롤을 떨어서 네. 약간 좀 그 빌드빨 좀 개념 거기 좀 졌어요. 아 이게 운이 안 따라줬다. 정글 나오는 바람에 그래. 정글 안 나왔어야 되는데. 아 그러면 아, 진짜. 아니 근데 맵 이거 누가 고른 겁니까 이거? 아 제가 이런 답 없는 맵을 누가 고른 거예요? 지금 맵 좋은데요, 왜요? 맵을 강민수가 고른 거 아니에요? 재밌는데 제가 골랐어요. 맵 골 이거 연습하고 나왔죠? 네, 일부러 나 레드에서 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아, 우린 다 끄는데 아. 핸디캡 매치였구만 우리가. 아 지금. 저는 게임 안 한 건가요? 예? 아, 전 게임 안 했어요? 접속하셨어요? 아, 게임 하셨어요? 저 했죠. 게시판 보신 거 아니에요? 응원했습니다, 응원. 아, 유인 씨 계속 나오니까 어택당만 하면 돼요. 이맵 좋다. 아, 근데 컨트롤이 필요가 없는 정말 완벽한 운영이었어요, 이분. 네. 이맵은 근데 최민준 캐스터 워낙 컨트롤 잘해주셔가지고. 왜 거짓말? 방송 잘하네! 아, 진짜로. 아, 이거 진심이에요. 왜 뻥치는 거야? 거의 프로게이머가 바퀴 무빙을 보여줬어요. 그만해! 제발! 그만해! 아, 내가 더